요즘에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책상 가까이에 두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그 설교 제목도 제가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좀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이제 이책 제목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새해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해, 그리고 또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뭐 매년 연초마다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한번 각오를 가지고 한번 모든 걸 걸고, 그래서 제가 이책 제목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을 제 스스로가 지금 다짐하면서 되뇌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되뇌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 찬송가인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마음에서 얼마나 저를 흥을 막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후렴 가사에 보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그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그 위축을 좀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깨뜨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아마 내단한 번이라도 내 한번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올한 해에 내가 한번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기에 내 한번 열정을 내가 쏟아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다시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행적 쭉 걸어가신 그 일들,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던 참 귀한 수많은 제자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닮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마가복음을 다시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분류가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이세 그룹으로 이게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세 종류의 그룹들이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그룹인 제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8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런데 제가 이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첫 번째 그룹인 제자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돕는 특징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두 번째 그룹인 무리들은 그저 자기 필요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뭐가 내게 좋을까? 이런 데만 몰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하나 더 있는데 귀신들입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귀신을 특징 짓는다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뭐 하십니까?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귀신들은 너무나 영적인 지식이 충만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방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 아시겠죠? 제자들, 무리들, 귀신들. 제가 이 그룹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이 귀신들과 같은 속성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내게 뭐가 유익일까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그래야만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뭐 해박하지 않은 그것도 문제지만 해박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들처럼 그저 내 문제에만 몰두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뭐 기도라는 게 전부 그냥 내 육신, 내 육신, 내 자녀, 내 가족 이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가 보니까요, 이 세 그룹 각각에서 이제 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성숙한 제자가 많이 배출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는 이제 이 성숙과 관련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오늘 이 성숙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고요, 긍정적인 정의를 또 두 가지로 내리고요, 그렇게 이제 앞부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성숙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의 첫 번째가 뭐냐,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사실 간절한 것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그룹 중에 무리들이 최고입니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성경에 보면요, 막 이런 막 절박함을 가지고 막 간절함을 가지고 몰려오고 주님 몸에 손을 얹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거 참 좋은 거예요. 막 강청하고 열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성숙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런 간절함으로 모여든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도 이제 큰 무리가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막 또 열광합니다. 얼마나 열광하는가 하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요즘으로 말하면요, 막 완전히 막 그냥 막 BTS에게 막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엄청나게 열광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막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막 엄청난 열광, 엄청난 열정, 엄청난 이 에너지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열광하는 사람들을 자꾸 피하세요.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호응 안 해주세요. 호응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그들의 열정을 지금 주님이 막 대놓고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폄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와,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막 우리 생각에는 막 그냥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철야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하고 막 불철주야 막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리고 막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런 열정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 열정 대부분이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모인 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이런 상태로의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정말 열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열심, 열정, 간절함 이것을 회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과 관련해서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거 아니다. 이게 부정적인 첫 번째 제가 내린 정의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정의가 뭐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귀신들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을 정의하는 귀신들을 향한 그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이번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더러운 귀신이래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 너무나 놀랍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따위 소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 성경 너무 모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 지식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 성경에 이 지식이 악한 도구로 변질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고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식을 교만한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인데 왜 그 지식이 교만한 쪽으로 흘러갑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세우는 대안이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사랑의 덕으로 세우세요. 사랑의 덕으로.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또 인터넷에 많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지식이 딱 두 갈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너무너무 덕스러운 글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글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그들의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 편을 가르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지금 교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기 위하여 그 지식에 어떤 장치를 해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사랑의 덕으로 더 씌워져야 된다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습득하는 그 놀라운 지식이 아니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지, 이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 설교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면 이 설교는 소음이에요, 소음.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이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이 정의, 여기서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성숙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의 두 가지를 또 내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정의가 뭐냐? 모든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는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성숙한 모든 제자들의 성숙의 첫 단추,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첫 단추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먼저 성숙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먼저 지식을 쌓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래요. 관계 맺제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르니라. 이 성숙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지식인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생명의 피가 있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그곳에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불러드렸던 그 찬송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이 후렴 전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다음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흐름을 알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분의 사랑,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진짜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성숙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교예요. 참 성숙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위하여 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은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아는 자가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성숙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의 하나 더 있는데요. 성숙은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순종과 섬김, 이 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을,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섬김을, 항상 이 열매가 있어야 오, 저 사람 성숙하네. 9절에 지금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지만 함축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무리들이 숫자가 대세를 이룬다 해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 부탁하지 않으세요. 왜? 그 무리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려두고라는 말을 거기다가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 참 귀한 자리 오셨는데요, 뭐 귀신은 아닐 거고요, 귀신은 나가세요, 귀신은 아닐 거고, 세 종류 중에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는 분입니까? 제자에 속하는 분입니까?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그게 정말 눈물로 읽혀집니다. 여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너무 무겁고 준엄한 사명을 수용한다 할 때는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너무너무 두려운 그 모든 것들, 이거는 뭐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한 여자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제일 유능한 그 누구를 찾은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들이 보여준 그 열정, 우리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귀신들이 보여준 해박한 영적인 지식, 우리 그 이상으로 주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열정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해박한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열정과 지식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무르익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열정과 지식이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으로, 연약한 이웃들에게는 섬김으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요, 그 참 신기하게 바로 이런 성숙한 제자의 본이 뭔지를 제가 어느 칼럼을 읽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청년인데요, 그 지난 수요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집에까지 가는데 뭐 8시간이 걸렸다, 퇴근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할 수 없이 뭐 호텔에 가서 잤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인데요, 이제 이 기자분이 칼럼을 썼는데요, 광화문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답니다. 제 상식으로 안 막히면 한 15분, 10분, 15분이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4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그 반포대교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약간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차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미끄러지고 바퀴가 헛돌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차는 방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도로 중간에 차가 이제 서 있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차가 뭐 그냥 무슨 대형 주차장처럼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마음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한 장면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대요. 어느 대목인가 하니까요, 청년 한 사람이요, 아마도 그 도로에 서 있던 버스에서 내린 것 같대요. 청년 한 사람이 내리더니 그 도로에 멈춰선 자동차에게 다가가더니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운전자를 도와서 그 차를 밀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지점에서 이 칼럼 쓰신 기자분이 눈물이 한 방울이 똑 떨어졌냐 하니까, 그렇게 청년 하나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정책 서 있는 차를 미니까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승용차에서 운전자들이 내려가지고 함께 그 차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꽉 막혀있던 정체된 도로의 길이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는데요, 지금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헛된 지식이 뭡니까? 버스에 앉아가지고 뭐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가지고 양보 안 해서 문제고 소금 안 뿌려서 문제고, 그런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이에요. 그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나 하나 이것만 밀어가지고 되겠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그 일,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뒤따르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나오는 이 청년 한 사람, 아, 이 청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참 많은 메시지를 준다.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사실 여러분 뭐 다 지난주 그러셨겠지만, 지난주에 그 정인이라는 그 예쁜 그 입양된 아기가 그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것이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녀 키우는 부모라면 거기에 마음이 맺히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발칵 뒤집어지더니 한 며칠 있다가 또 그 양부모가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이제 또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그저 입만 사는 것들이라고 그런 비판이 쏟아지는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비참하고 정말 마음에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악순환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중단시킬 수가 있나,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지난 한 주간 이런 무거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운 얼굴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말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에요. 어떤 얼굴이 떠올라졌는가 하니까요, 지금 이 크리스찬 양부모 때문에 너무나 비난을 받고 있던 그 와중에 떠올랐던 얼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던 우리 교회 출신 지금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그 부부가 고맙다, 그 목사님 부부가 어린 아기를 입양을 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의 소원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상담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 얘기를 제가 새삼 기억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도 제가 아는 이분도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입양을 했는데요, 오래전이죠,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뭐 사춘기가 되면은 뭐 누구나가 다 사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양한 그 아이가 이제 무슨 사고를 쳤나 봐요. 너무너무 난감하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너무너무 난감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진짜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내 딸이니 남의 딸이니 이런 것 자체는 안중에 뭐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애들이 다 그냥 사고치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너무너무 아름답게 수습해가는 그 목사님, 사모님 보면서요, 지난 주간에 자꾸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고마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그 두 어린 아이 입양을 해서 그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시는 그 모습이 지난주 내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한편으로 내가 발견한 너무너무 신실한 섬김을 아는, 순종을 아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 헌금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지난 한 주 동안에 이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헌금을 한번 하자. 그래서 미자리 교회 난방비 좀 도와드리고 또 우리 미혼모와 결식아동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이웃들이 겨울에 어려운데 이분들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요, 이번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헌금이 모금이 된 겁니다. 성탄 헌금이 무려 14억 3천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헌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헌금한 분들의 숫자가 거의 6천여 건이에요. 분당 우리의 성도도 있지만 뭐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지방에서, 그리고 참 눈물의 사연을 보내면서 이 헌금의 의미를, 그렇게 모여진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번에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또다시 미자리 교회 2천여 교회에 약 10억 원, 10억여 원의 난방비를 지불하게 된 게 뭐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미혼모 결식아동들을 돕는 이 취약계층에다가 약 3억 1,600만 원을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스크 지원 사역에 1억 1천만 원을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의료진 지원 사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맙게도 일일이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품을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의료진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해줬더니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구분하지 않고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하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무슨 헌금하면 이름을 주보에 올리기를 합니까? 무슨 사연을 알리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그야말로 주님 한 분 보고 순종과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 헌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요 우리 교회 40여 명의 교역자들이 거의 2천여 교회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명이 2천여 명의 미자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통화하면서 그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제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이런 분들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헌금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이제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접어야 되겠다, 뭐 이거 목회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낙심해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힘을 주시는군요. 힘을 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무리의 자리에서, 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무리의 자리에서 또 뭐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뭐 남의 교회까지 뭐 그게 다 무리의 생각, 무리.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주님이 얘는 내가 뭐든지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어. 얘는 내 뭐든지 내가 얘는 마음껏 맡겨도 참 내가 안심이 돼. 여러분 그런 성숙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한국교회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관계가 여전한가? 그런가 하면은 성숙은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순종을,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을, 이 구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갈래로 자꾸 생각이 저에게 엄습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으로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리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뭐 생각하고 자기만 집중하는 그건 미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제 한번 내 모든 걸 걸고 막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너무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롭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의 순종하는 참 제자인 건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오래 묵상이 온 이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려고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모든 것 걸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 걸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일만수도 파송운동 30개 교회 목사님이 다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줌으로 이분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지난 연말에 눈물로 촉구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제가 소개하면서 요즘 내가 이 책 제목에 꽂혀있다고.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운동 30개 교회 목사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번 우리 모든 그 걸고 한번 목회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위축이 된 지난 한 해였는데 아버지, 그 코로나19가 내 열정을 짓밟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신령한 여러분의 지식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놀라운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폄하하고 상대방을 편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를 분열로 이끄는 이런 것으로 쓰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해박한 영적인 지식이 저절로 성숙한 제자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참 쓸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참 스승되시는 성령님이 오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야말로 참 제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이 두 갈래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미자리 교회 목사님 또 그 성도들을 포함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이 오늘 성령님의 참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말로만이 아닙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악한 세상 가운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모든 걸 걸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난 1년, 억울해서라도 위축되지 않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열정과 몸부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참 지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아버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나오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박한 지식으로 주님을 방해하는 그 귀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저 나 한 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도와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걸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다 걸고 우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 단 한 분만이라도 나의 모든 걸 걸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단 한 분만이라도 주님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 그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한 번 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저나 우리 교역자들이 한 번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에 한 번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우리는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만선도 파송운동은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